손에 땀이 식은땀이. 어 진짜 땀이 나네요. 네. 왜냐면 네. 그 한신 한신을 위해서 워낙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또 그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네.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일단 어 등 쪽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등 화가 나 많이 있는 등을 좀 네, 화가 나 있는 등을 준비하려고 네.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 정말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만들어졌었던 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만족스러웠던 거는 어 너무나도 예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던 거고 그리고 근데 제가 그 신을 하면서 정말 어 저는 원래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었거든요. 원래 성격은 예. 약간 아이에 가까운. 예. 지금도 아이긴 한데요. 아, 지금도 근데 아이가? 예. 어 그 신을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어 부끄러움이 정말 네. 반으로 줄었어요. 이 왜냐면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저를 한층 더 성숙시켜주고 성장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항상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아버지라고 아버지. 어 약간 사제지. 아버지는 넷플릭스가 따로 있으세요? 일단은 지금 네.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씬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감동한 부분은 그 씬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. 사실 괴물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사실 괴물은 실제 없잖아요. 근데 그걸 너무나 슬프게 해냈어요. 예,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,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정말 멋진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. 송강호 배우님. 아, 너무 네. 훈훈한데요. 예. 어, 왠지 여기에 이제 꽃다발과 감사패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. 어,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죠. 예. 그런데 혹시 송강 씨 준비하셨어요? 꽃다발과 감사패. 아유, 그럼요. 예. 시간 관계상 이따가 드리겠습니다. 오, 변했어요. 송강 씨가 아이였는데 이제 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어, 그 신을 찍고 나서 변한 송강 씨의 모습 지금 현장에서도 보고 계십니다.